단신자 운동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진자가 있든지 다른 여러 가지 모델을 그 설명하는 평균방정식 개를 생각을 해보면 두 평행점을 연결한다든지 그 평행점을 연결하는 아주 복잡한 회의 구성하는 방법은 아주 복잡합니다. 그 평균방정식 개의 그 두 평행점을 연결하는 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그 변곡법적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론을 통하여 이제까지 결과를 가장 옵티멀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